네, 특히 맨 뉴스타가요쇼 오브가 무릎 꿇겠습니다. 선우혁 씨. 네. 이 가운데서 진 훈남은 누구십니까? 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트로트 우리 성인 가요계에 이렇게 현 당시 빼고 또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또 처음 봤네, 최근. 선우혁 씨 다음에 처음이죠? 네. 아니, 현 당시 빼고 이렇게 젠틀하신 분이 계시다니. 네. 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박두신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우, 목소리가 목소리. 또 아주 야. 그냥 죽여줘요. 목소리가 방금 봤어요? 바닥으로만 깔려, 따라다니는 거. 깔려. 야, 아, 드라이아이스 그래. 같아. 네. 아유, 정말 그래요. 그래요. 우리 박두수 씨 모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오래간만에 저 무대에 섰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아유, 박수 주신 거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박두수 씨는 본인이 자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혹시 자작한 곡이 대략 몇 곡 정도가 될까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한 네. 한 50여 곡 될까요? 50여 곡 많지 않은데 50여 곡 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 이야. 야, 너무한다. 왜냐면 다섯 곡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시군요. 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길래. 서너 곡. 여기에 아마 가수가 황기화 가수님. 황기화 네. 가수. 옥천 아가씨. 옥천 아가씨 자작곡. 네네. 그리고 본인께 또 핫한 곡이 네. 왔네. 왔어가 또 이제 핫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등등등등. 그렇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박두수 씨가 우리 TKB 뉴스타 가요쇼를 찾은 이유가 네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신곡 발표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신곡 오늘 네. 부를 것도 신곡입니다. 네, 아, 그래요. 특별히 우리 뉴스타 가요쇼에서 신곡 발표를 하고 싶어 했던 그 까닭이 있나요? 아, 예. 전에도 네. 우리 감독님께서 인천에서 제가 감독님 운드령 사랑을 한번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첫 곡. 자, 1번이 감독님이고 두 번째가 우리 MC들의 또 에이, 그런 것도 한마디 살짝 해주세요. 네네네. 네. 네. MC들의 또 모냥새가 또 좋잖아요. 모냥새가.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 뉴스타 가요쇼를 아마 우리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또 우리는 또 익히 아시는 것처럼 네, 구독자 2만 5천을 자랑하는 그런 정말 대단히의 방송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질 거라 믿고 로즈킴 하시는 겁니다. 네. 로즈킴님. 네. 구독자 2만 5천이 2만 5천. 2만 5천이 사실 며칠 전 이야기고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 진짜? 예. 한 10만 찍을 것 같은 예상이 딱 들더라고. 예상. 네. 리얼리티. 그런 예감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오늘 신곡 발표하는데 네. 우리 박두수 가수께서 네. 정말 뉴스타 가요쇼를 잘 찾아오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느낄 수 있게. 네. 그러니까요. 그래. 네네. 아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처음 뵙는 분이고. 예. 네네. 선우혁 MC 같습니다. 네, 자주 뵙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 나날이 이뻐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멋진. 그래, 오늘 좋은 네. 노래 준비하셨는데 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네, 네. 우리는 저희는 물러갈까요? 네. 네. 자, 준비하신 곡이 그리움이라는 곡이에요. 네. 아, 처음에 부를 것이 추억의 고향이고 추억의 고향 이 두 곡 다 본인이 네. 자작곡하신 거죠? 그렇다고 네,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추억의 고향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뉴스타 가요쇼에서 신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박두수가 부릅니다. 추억의 고향. 나나나나나 야하 이놈의 자식아 개서지 못해 통치던 건 시절 이쁜 내 새끼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아버지 사 달구지 타고 메뚜기 잡고 뒤놀던 내 고향 들녘 접혀온 호박 있고 고쳤다는 아 다듬이 소리 정겨웠구나 전화 청각들 데이트하고 만나던 한두막 생각이 난다 고깃불 피우고 우리 밥을 말아먹던 그 시절 그때가 그리
그리워진다 그때가 그리워진다 이놈의 자식아 개서지 못해 헛덩치던 것이 이제 이쁜 내 새끼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아버지 살 달구지 타고 메뚜기 잡고 이놀던 내 저편 호박 있고 고추다는 아침에 다듬이 소리 정겨우구나 이번에도 제 신곡 오늘 좀 더 들려드릴 건데요. 그리움이라고 옛날 처녀청각 때 연애편지 해보셨죠? 네, 그런 그리움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인데요. 자, 갑니다. 나스러이 그려보는 지난날의 그 얼굴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시절이 행복했네 그 사람 지금은 어디서 못할까 비어고 놓으면 추억 속에 그 친구가 보고 싶네 그때는 그 사람이 사랑인 줄 몰랐었네 사랑하는 그 사람이 떠난 뒤에 그립구나 그립구나 후회도 뉘우쳐다가 이제는 소용없네 저 달 보고 지난날의 그 모습 지난날의 그 추억은
지금은 어디서 못할까 비어고 넘어면 추억 속에 그 친구가 보고 싶네 그때는 그 사람이 사랑인 줄 몰랐었네 사랑하는 그 사람이 떠난 뒤에 그립구나 그립구나 후회도 뉘우치다가 이제는 소용없네 저 달 보고 그려본다 지난 날의 그 모습 지난 날의 그 추억을